오늘은 성동은 멋있어 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성동은 멋있어 라는 프로그램은 성동의 명소를 찾아서 우리 성동 구민 여러분과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얼마 전에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열렸던 곳입니다. 응봉산으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응봉산이라는 네, 표시가 나오고요. 네. 네, 여기는 응봉산 입구에 있는 초입에 있는 계단입니다. 네. 우측에 인공산 공원 산책로 안내도 이렇게 자세하게 있네요. 자, 계단을 따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계단이 많네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정상으로 갈 수 있겠죠? 네, 두 계단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작인데. 계단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도 계나리가 폈고, 이렇게 계단 초입에 좌측에도 계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요.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 왔네. 이야,
멋있다. 제가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게요. 가운데는 팔각정 이렇게 있고요. 동봉산은 꽃도 물론 예쁘지만 야경이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동의 역사 문화 이야기가 담긴 안내문들도 많고요. 그러면 흥봉산 여기가 방풍경이 좋은 포토존 같아요. 자, 볼게요. 와, 멋있다. 보시면 이제 개나리가 이렇게 펴 있고 저 멀리 한강이 잘. 와, 멋있다. 또 또한 새로운 포토존이 안내 표지판이 있고 멋있게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밤에 오면 야경이 진짜 멋있겠네요.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개나리. 아주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각장에 올라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조심해야 되고요. 올라가면 짠. 네, 팔각정.